경남도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도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에 야생 멧돼지 바이러스가 하천이나 토사에 휩쓸려 농장에 유입,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경남도는 주요 양동 농장 26곳을 대상으로 배수로 정비와 소독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